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차와 삼성물산, 포스코 퓨처엠, 현대건설, 호텔신라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삼양식품, 농심, 한미반도체, 성광밴드,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혹시 리스트에 있으면 두 분께 해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아,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떨어지냐,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그래도 좀 힐링을 해보겠습니다. 또 두 분이 절대 강자시잖아요. 주식 종목을 보는 절대 강자시니까. 자, 먼저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현대차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차.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주가들이 계속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주가는 결국 이제 실적을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이제 피크아웃을 우려 하기에는 너무 싼 밸류 구간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음에 저는 여전히 좀 자동차 관련해서는 좀 현대차를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에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OEM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OPM 기록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피크아웃을 우려하기에는 다소 지금 너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지금 너무 싼 밸류를 여전히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현 주가에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를 제가 보기에는 좀 대부분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로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는 이제 주가가 우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실적에 좀 주가도 어느 정도 좀 견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 미국 EV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IRA 조건 충족이 되지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연초 이후에 오히려 미국의 EV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건 충족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전기차 공장이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조건 충족까지도 들어가는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점유율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실적 턴어라운드 그 이상 주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현대차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나오는 것도 현대차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는 뭐죠?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아무래도 이제 정쟁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네. 결국엔 이제 먹는 쪽으로 또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해당 산업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산업이죠.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결국엔 펀더멘탈이 조금 더 중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이제 특정 테마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회복할 때는 실적이 좋은 쪽으로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라면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내수보다는 해외에서의 수출 기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이 뭐 엄청나게 해외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여러 제품과 이제 섞어가지고 뭐 새로운 뭐 메뉴들을 만들면서 즐기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뭐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길거리 음식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걸어서 세상 속으로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네.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일본, 뭐 인도네시아가 추가적으로 법인이 생기면서 수출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판가자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상승을 해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안정에 따른 라면값 인하가 좀 있긴 했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가격 전도도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충분히 해당 산업과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는요? 네, 저는 삼성물산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실적은 뭐
뭐 변함없이 좀 좋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상반기에 이제 건설 신규 수주 부분들의 뭐 미국 테일러 부분들이라든지 하이테크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선방을 해준 상황이고 지금 국내 주택이나 지금 대만 등에 관련해서는 해외 수주 효과까지도 상반기 때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부분 쪽에 사우디 네온 관련 프로젝트 부분들이 현재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토목이나 뭐 플랜트 부분에서도 여전히 지금 추가 수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시장 여파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 기조에 계속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실적 부분들이 생각보다 주가의 밸류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주가는 좀 재평가가 충분히 들어가질 수 있는 위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에도 지금 루마니아 SML 사업의 지금 MOU까지도 지금 체결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밸류체인을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현재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지금 최고 수주 장고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의심이 가지 않은 그런 좀 주가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여전히 지금 심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금 투자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추진 과정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건설 쪽 같은 경우나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심사업 밸류체인에 좀 구축을 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상향을 다시금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물산까지 오늘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가지고 오신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은 뭐죠? 네, 두 번째는 농심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라면 업계에서 지금 선두로 치고 가는 쪽이 삼양식품과 농심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눌림목 매수를 시작하시기에도 나쁘지가 않고 또 이제 이전에 상승력이 나오기 직전에 또 한 번에 한 두 달 정도 물량 소화 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물량 모아가시기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수출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신라면 부분에서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뭐 라면의 지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하단에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100%가 넘게 좋아졌기 네.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이런 미국 쪽에서의 성장 속도 그리고 미국에서 라면 값이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의 물가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이 콘텐츠에 대한 수요에 따른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 일단 문화로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라면 먹다가 안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심 삼양식품에 이어서 계속해서 라면이나 음식료 업종 지니지니님이 하부문장님 또 먹는 거 알려주셨다라고 해주셨고요.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지고 퓨처엠. 나왔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쪽 시장의 지금 조정폭이 생각보다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만큼 지금 뭐 종목을 가지고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기 좀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한 만큼 여전히 앞으로 좀 글로벌 수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회귀를 해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지금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주가의 눌림목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타 경쟁사들 대비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수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지금의 주가는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3분기에 좀 이연이 됐었던 이 물량 효과 부분들도 오히려 지금 3분기에 양극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 부분들이 좀 가능성, 실적 개선 가능성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완성차라든지 이 셀메이커 고객사들 대상으로 다변화 현상들도 꾸준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제 캐파 증설 부분들도 여전히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좀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금 북미 중심의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음극재 이쪽에 지금 신규 추가 수주 기대감 역시도 불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 한 27만 원대를 충분히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서 역시 최진욱 팀장님이 안경 쓰신 게 잘 어울린다 라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미지 변신 좋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저도 한미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강력한 주주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HBM 쪽을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TC 본더에 대한 부분에 좀 독보적인 지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향, SK향 둘 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HBM 시장은 이제 막 또 성장이 나오고 있고 본격적인 이런 증설과 또 수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난다라고 보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빅데이터를 활을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서 이제 이게 AI화가 돌아가는데 아직은 수집을 해야 되는 데이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HBM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이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왜 그렇게 큰 금액들을 투자를 하면서 이런 HBM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한다거나 뭐 AI 쪽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대주주가 굉장히 고점에서 계속적인 추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 이번 ETF가 HBM ETF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한미반도체가 무려 지분 25%나 되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와 거의 동격으로 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가 랠리를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이제 건설주의 현대건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올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꾸준히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주택 부분이라든지 해외 매출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지금 기저 효과로 좀 뚜렷한 영업이익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좀 유효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대비 지금 주가의 좀 싼 모습들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좀 침체 국면에 여전히 좀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주택 부문 실적이 여전히 지금 조조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 쪽 부분들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턴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충분하게 좀 대량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금 대형 프로젝트 부분들과 호주 성변전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도 여전히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실질적인 성과에 이제는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인 현대스틸 산업과도 여전히 지금 협업을 통해서 해상풍력 사업까지도 충분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밸류체인 부분들도 충분하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 폭 같은 경우를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주가에서 21선을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건설 오늘 시장이 어려운데도 잘 버티고 있네요. 주가가 현대건설 살펴보겠고요. 박루시 님이 유튜브에서 파란 피가 흐른다 나는 이러면서 현대차 현대건설만 보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일단 유가가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LNG에 대한 뭐 수요들 그래서 에너지 쪽도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일단 유가가 좋게 됐을 때 피팅 업체들이 뭐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단기 컨셉이 좀 좋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피팅 쪽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길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매출 비중 자체가 석유화학 쪽이 높기 때문에 이쪽 쪽이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주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좀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카타르에서 LNG 2차
발주, 이건 조선 쪽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잠비크 LNG, 그리고 이 싱가포르 쪽에서 LNG 터미널 건설 등 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LNG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음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하락한 거는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증권가 목표가가 일단 기본 2만 원이 넘어 있습니다. 2만 2천 원대인데 현재 주가가 13,000 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실적이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하시기에 또 나쁜 시기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광밴드 지금 저가 매수해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섯 번째죠. 네, 저는 이제 호텔신라를 가지고 호텔신라? 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호텔신라가 지금 최근 낙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앞전 정고 라인 대비해서는 지금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전혀 터지면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V자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10월, 11월, 11월 시기가 가면 갈수록 외국인의 관광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호텔신라의 좀 면세점 실적 성장 부분들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덩달아서 외형 성장폭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국민 해외 개별 여행객까지도 지금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관광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기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해외 관광 활성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호텔신라 쪽의 실적 성장을 꾸준하게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 대비해서도 호텔신라의 지금 객단가가 지금 높아져 있음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에도 충분하게 효과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면세점까지도 실적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충분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과도하게 좀 빠진 부분들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V자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지금 연기금까지도 3일 동안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준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만큼 지금 밸류로 볼 때 굉장히 싼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와주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전 전저점 라인의 근처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는 중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장투미주님이 최 팀장님이 호텔신라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사실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 쪽이 그렇게 저는 다른 타사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뭐 부분에 있어서는 한 차례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나서 오히려 좀 슈커버리 매수세도 충분히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 부분들이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한 줄로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제 슈커버리 매수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일봉상에서 66,600원대를 지금 근접하게 주가가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부근에서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신규로 볼 때는 공매도와 전혀 무감하게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투비즈님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또 세상에서 잊혀진 종목을 또 들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이전에 대동이랑 대동기어도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한 주 뒤에 엄청나게 불을 뿜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쵸.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일단은 좀 좋은 기조를 실적이 좋았죠. 네, 실적도 좋고 일단 가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좋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난 이유가 이제 TV에서 슬롯 수가 좀 감소하는 거에 대한 TV 광고 매출이 줄어든 게 주 원인인데 이 종목 역시도 공매도가 상당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넷플릭스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악재로 반영된 거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컨센과 좀 잘 맞다 이런 얘기. 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이제 이 넷플릭스나 이런 기타 OTT 업체들과의 이런 계약권들이 조금 더 좋게 계약권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이 사실 좀 시장에서 컨텐츠나 게임이나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추가적인 소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공매도 부분을 요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는 좀 다시 청산하는 기조가 좀 있거든요. 한 번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가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쇼커버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기 시세가 좀 분출이 된다면 한 번 정도 조금 끊어주실 필요도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